미스터 트롯 정동원의 부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살부터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던 정동원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쳤는데 믿고 따르던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그도 이젠 고등학생이 되었죠. 정동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정동원의 소속사 측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으나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3월 8일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정동원 군은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원이 부친과 트로트 가수의 전속 계약 갈등은 물론 부친의 구치소 수감도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번 일은 가족사인 동시에 정동원 군도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더불어 아직 미성년자인 정동원 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죠. 정동원의 아버지는 아들 정동원이 TV조선 미스터트롯으로 스타가 된 후 종종 함께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인데 갑작스러운 교도소 수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금일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합니다. 정동원 군은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가족사인 동시에 정동원 군도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직 미성년자인 정동원 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는데 정동원은 현재 부친이 교도소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A씨는 정동원의 아버지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통 문제로 신뢰가 깨졌고 전속 계약 파기를 원했으나 정동원의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아 A씨는 현재까지도 계약 파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정동원의 아버지가 연락 두절되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현재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의 출소 일정은 모른다라며 정동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고 제가 따로 이야기한 적도 없으며 혹시 다른 내용이 퍼지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A씨는 정동원에게 아버지와 연락이 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에 정동원 또한 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정동원이 받을 충격을 걱정해 자신과 정동원의 아버지가 갈등을 빚고 있고 부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이같이 정동원은 부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현재 따로 살고 있었고 여러 방송 활동에 바쁜 터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게 부친과 얽힌 송사와 구치소 수감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아 괴로운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문제다. 연을 끊고 살아라. 욕심만 가득한 게 보인다. A씨라는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요? 이 와중에도 동원이 생각해서 말도 안 하고 참 어른이네요. 아들이 아버지가 감방 간 걸 몰랐다고? 이러니까 동원이가 부모 못 믿고 돈을 못 맡겼네. 소속사라도 잘 만나서 다행인 것 같다. 아빠가 교도소 수감 중인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동원을 친동생처럼 아끼는 장민우 영탁 이찬원은 전화를 걸어 위로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히 오토바이 사건 때 충고했던 장민우는 이번에는 아버지 일로 슬퍼할 정동원을 안아줬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주 만나 식사도 하는데 영탁은 정동원에게 힘을 주는 조언을 했고 트로트 가수 랭킹 2위로 승승장구 중인 이찬원도 정동원에게 형으로서 조언했는데 정동원은 눈물을 흘리며 영탁 장민호 이찬원의 위로에 큰 힘을 얻었다는 전언인데요.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왜 진작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냐며 비판을 드러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로 인해 정동원에게 불편한 루머가 생길까봐 우려돼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죠. 정동원은 지난해 팬들의 신청곡으로 이루어진 리메이크 미니앨범 소품집을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2월 17일 개최된 한터뮤직 어워즈 2023에서 파퓰러 솔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솔로 트로트 가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솔로 아이돌 JD1 제작자로 변신의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데 JD1은 제작자인 가수 정동원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새롭게 창작해낸 독립된 페르소나죠.
정동원 아버지의 수감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아들 정동원 군도 해당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소속사 관계자도 정동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가족사인 동시에 아버지 개인적인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죠. 정동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 집 아버지는 아들 앞길 막아서려는 거 아니면 조용히 좀 살아야겠다. 동원아 아빠 손절해라. 아들 재산이랑 행사비로도 모자랐나? 뭘 버리길래 감방까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정동원의 안타까운 가정사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정동원의 가정사는 지난 2019년에 방영했던 KBS 인간극장 트로트 소년 동원편에서 드러난 바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3살 때부터 할아버지의 곁에서 크게 됐죠. 이에 대해 정동원의 아버지는 아내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그 단위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더라. 결국 1금융권이 막혀 2금융권까지 손을 댔고 1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 신용도가 바닥을 치게 됐다고 밝히며 금전적인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정동원의 길을 바로 잡아주었던 것은 바로 할아버지와 트로트였는데요. 실제로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정동원은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에게 TV에 나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출연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이후 논란으로 정동원의 새엄마가 밝혀지는데 정동원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국민적인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그는 2021년 무렵 충격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정동원이 공식 팬페이지를 통해 개설한 후원금 계좌와 직접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정동원 하우스의 명의가 모두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매니저 박수정 씨의 명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 직후 해당 명의는 정동원의 명의로 변경되었지만 당시 몇몇 누리꾼들은 이러한 정황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며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점차 논란이 커지자 정동원의 아버지는 매니저 박수정 씨가 동원이의 새엄마다. 박수정 씨는 할아버지 생전부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동원이가 엄마를 너무 잘 따른다며 안타까운 가정사를 직접 밝혔죠. 10대 트로트 스타로서 영향력이 상당한 그가 이번 일로 부정적 꼬리표를 달게 될지 아니면 비 온 뒤 굳는 땅처럼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 구독, 좋아요,